흩어진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대표단 일행이 정해진 일정을 모두 끝내고 9월 2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아침 평양을 떠난 대표단 일행은 개성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고려 말기의 충신 정몽주 선생이 죄후를 마친 선죽교를 둘러보았습니다. 개성 시간은 많이 비운했으나 개성의 대표적 문화재인 이 선죽교는 예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대표단 일행은 판문점에 돌아옴으로써 닷새 동안의 북한 방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표단 일행은 연도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통일로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범석 수석 대표는 귀환 기자회견을 갖고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남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